지금 녹화 시점으로는 오늘 새벽에 나온 따끈따끈한 챗GPT 4.5입니다. 오늘 뭐의 약자죠? 옴니. 옴니는 무슨 뜻이에요? 그 보편성, 편제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렇게. 네, 옛날에 옴니가가 생각나네요. 무슨 전화기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설의 폰으로. 어쨌든 이 4.5가 나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유료 버전이긴 한데요. 그 4.5가 나와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뭐 4.0과 다르게 너가 하고 싶은 게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미지 생성하고 뭐 해석하고 이거 원래도 됐는데 그리고 실시간 정보 검색 요게 좀더 많이 강화된 것 같긴 하고요. 이거 더 나은 실행과 분석, 그다음에 확장된 대화 기능. 예를 들어서 중간에 뭐 음성으로 하다가 중간에 끊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는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과연 뛰어나졌느냐라는 부분에서 뭐 리얼타임 이런 거가 추가된 거 부분이 있지만 원래 제가 다루는 거는 리얼타임은 아니기에 당장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대화라든지 특히 이제 음성으로 했을 때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뭐 데이터 분석 코드도 이 정도 코드는 뭐 모르겠고 솔직히 좀더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뭐 이거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는데 뭐 예쁘게 나오더라고 샘플 코드가. 하지만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언제라면 처음 해보는 게 있습니다. 이순신 이순신님. 장군의 초상화를 한국 전통 회화풍으로 그려 라고 꼭 해봅니다. 참고로 반말을 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 반말체입니다. 예,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예, 실제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한국 전통 회화랍니다. 아직 제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논문을 써야 되겠네요.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걸 누가 이순신 장군이고 한국 전통 회화라고 봐요. 예, 아무리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또한번더 해봤어요. 똑같이. 뭔가 아니죠? 예. D도 아니고. 예. 이거 무슨 아유. 네. 그래서 한번 좀더더 재밌게 해 보려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타고 하깃진을 지휘하는 모습을 한국 전통 회화 스타일로 그려 줘. 라고 해 봤습니다. 짜자잔. 멋있죠? 아유. 네, 선생님, 합니다. 그 뒤에 글자 배경이 잘안 보여서 그런데 저게 한글이 아닌 거죠? 이렇게 얼핏 보면 한글인 것 같긴 예, 한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글자들이에요. 이상하게. 한바들이 뭐 이상한 글자라고 우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것도 사실 생성 AI 이미지 생성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걸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일반적으로 해결이 안된 거죠. 글자가 온전히 나오지 않는 문제. 글자를 이미지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자가 아닌 이미지 글자가 나와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뭐 여전히 문제고요. 뭐 동영상도 혹시 온리어가지고 만들 수 있다길래 지금 지원을 하나 해가지고 동영상 만들 수 있어 하는데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업데이트 될 수도 있죠. 소라가 여기에 적용이 될런지 안 될런지 아직은 안된것 같은데 또될수 있고 사실 이거는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 챗GPT 써보신 분들은 아는데 대답이 되게 느리거든요, 얘가. 근데 한국의 디지털 인문학 현황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은 대답이 엄청 빨라요. 띠띠 띠.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지금 검색까지 해가면서 엄청 빠르게 지금 두루루 넘어가고 있죠. 옛날에 써봤던 분들 알아요. 4.0만 해도 유료 버전도 이렇게까지 빠르진 않았어요. 이런 거는 분명히 되게 좋아진 측면이고, 지금 보시면은 관련된 URL들을 다 검증해 주는 것 같죠? 예. 아까 전에 맨 처음에서도 사이트 검색 5개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예. 요걸 통해가지고 쭈루루 하고 있는데, 맞아요. 2015년. 맞아요. 2015년에 최초로 했고요. 근데 중요한 연구가 빠졌네요. 중요한 연구가. 왕실 근데 일기. 그러니까 소스가 왜 신분. Fairbanks Center for China Studies지? 여기에 일단 관련된 연구가 네. 여기 있네. Mapping the Future of Digital Humanity in Asia. 여기에 서류 소개가 어느 정도 있었나 보네요. 네. 뭐 자세한 건 지암 일기가 없네요. 지암 일기. 지암 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독일에서 들어오지 마세요. 독일에 계세요. 네, 거기서 이제 구텐탁도 많이 배우시고 막. 안 돼요, 안 돼요. 지하미기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야? 유토 휴머니티 코리안 스터디. 예,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 있었던 네. 아, 예, 논문이에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논문입니다, 이것도. 네.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요거를 해놨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짧고, 사실 여러분 딱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소스 기반 출처가 영어네요. 선생님, 잠깐 화면 공유 풀어주시면 제가 몇 가지 조금 더세 가지 종류를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 가지만 구경해도 돼요, 이거? 제가 소속 기관이어서 소속 기관에 충실하고 싶은. Korean Studies Institute. 네? 맨 위에 보면은 그렇네. 한중에는 영문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보셨어요? 어? 아하. 이건 아닌데. AKS가 아니네. 네. 이것도 틀렸고, 뭐 여기까지는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지는 않는데. 디지털 인문 영어소가 전문성은 있죠. 네. 아니, 역사, 철학, 민속학 이런 식으로 전문 연구소가 돼 있진 않죠. 아, 다른 그렇게 방식으로 하죠. 돼 있죠. 네. 뭐 근데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완전 틀린 정보인데요. 이건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국사편찬위원회요, 이거는. 소스가 개발. 국사편찬위원회가. 예. 네. 아유. 저희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이쪽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걸로 지금 잡히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있네요. 아직도 할루시네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조원생님. 챗GPT 4.0에 대해서 지금 외국에서 나온 얘기에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첫째는 이게 무료 사용자들한테 4.45, 4.52를 제공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몇 시간 후로 뭐가 발표 예정이냐면은 구글 I/O 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글이 뭐 발표하기 전에 챗GPT에서 먼저 오픈에서 뭐 하나를 날린 거고, 둘째는 이거는 예측인데, 애플이랑 오픈AI가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는 이제 또그 애플의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막 이제 애플 AI가 사실 세상에서 제일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가능성이 오픈AI는 이만큼은 얘기해주고, 그런 점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한글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김바라 선생님께서. 근데 아시는 분들 알겠고, 또 지금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때리고 있는 게 클라우드 AI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AI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SKT 벤처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한글에서 좀 소개됐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한글 데이터셋이 좀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쪽은 오히려 이쪽이 조금 나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꼭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한글 쪽에서는 조금 이쪽도 쓸만하긴 한데, 사실은 요 스피드도 이제 챗GPT 4.0보다도 느리고, 그리고 지능 스코어에서도 챗GPT 4한테 밀리기 시작한다면서 또다시 이렇게 무한 경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요 AI 한국과 정의연구원 검색해 주시면 안 돼요? 회사들이. 네? 아까 방금 클라우드에서. 아, 그럴까요? 잠깐만요. 지금 보이죠? 예. 거의 한국학 집착 수준이네. 연구원 뭐라고? 애원심, 애원심. 어? 아, 역시 한국학중앙, 제가 애원씨. 뭐라고 아까 물어봤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대해서 알려줘. 결제하셨나요, 이거는 조원희 선생님? 오늘까지입니다. 아, 결제를 했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연장 안 하실 거예요? 안할 겁니다. 근데 왜 소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연장을 안 하시는지 물어보셔야죠. 그건 좀 이제 편집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네, 뭐 그냥 무난한 설명인데 틀린 내용은 없네요. 네, 공식 웹사이트.
그게 브로시오 홍보 자료. 그게 어디 있는데, 그 주체가. 이거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요? 저 죄송한데, 이거 그냥 아무 네. 말이나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 이제 계약을 연장 안 하시는 이유는 대충 알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무료로 공개 풀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회로 사용하는 거긴 할 거예요. 분명히 사용 패턴이나 사용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개하는 걸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써보면 좋잖아요. 아, 근데 4.0이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은 제 유료 계정 말고, 다른 계정으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무료 계정에서는 아직까지는 3.5밖에 없고, 4.0 쓰고 싶으면 돈 내라고 그러고, 옴니는 아예 옵션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료 버전을 푸는 것도 순차적으로 지역별로 푸는 것 같은데, 다 모든 사람한테 하는 건 아니고, 그 4.0을 무료로 푸는 게 아니고 4.5를 무료로 푸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4, 5가 여기서 선택이 안 되니까요. 아직은 선생님한테는 예. 혹시 안 됐나 보죠. 예, 약간 그런 무료 식으로 이제 좀, 사용자들한테 오픈돼 있고.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무료로 공개를 할 예정인 겁니다. 분명히 또 이제 소스를 많이 써먹을 테니까, 그게. 예. 업로드 예정이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아마 그때쯤 됐지 않았을까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 그것도 뭐, 되겠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챗GPT 유료 플러스 유료 가입이 안된 적도 한달 정도 있었잖아요. 사용자 너무 몰려가지고 그런 걸다 고려해서 될 거고, 역시 오늘 이제 그 구글한테 미리 선빵을 날리기 위해서 이런 그 짓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구글이 더 미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지금 구글이 태클 걸려고 그러면 딱 하나만 태클 걸어도 오픈 AI 망해요. 뭐요? 트랜스포머 기술 특허. 아, 이제는 이제와서 그건 못 걸지, 사실은. 그럼 못 걸어요. 그러니까 지금 잡담 단계죠. 지금 어차피 지금 네. 잡담 단계인데. 어텐션도 어텐션 트랜스포머 다 구글에서 연구해가지고 오픈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이제 하면 할 텐데 못 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한마디로 그 애플의 터치 방식이 모든 폰에 쓰인 단계가 됐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이렇게 걸게 해봤자 이미지 나빠지고 애매해질 것 같다는 거죠, 제 말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